제주 유나이티드와 김천상무의 맞대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를 하게 될 양팀의 선수를 만나볼까요? 제주의 11명입니다. 김동준 골키퍼입니다. 백3의 정훈과 김호규, 김봉수. 앞선 4명의 정우재, 최영준, 이창민, 안현범. 최전방의 제르소와 주민규, 주상훈 선수. 지난 경기와 똑같은 11명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태환 감독의 선택입니다. 황인재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백3의 김주성과 정승현, 박지수, 유인수, 이영재, 권혁규, 강윤성. 전방 3명의 고승범과 조규성, 권창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 내용은 너무 좋은데 득점에 좀 더 관여해줘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승점 3점짜리 골이 좀 필요합니다. 왼쪽에 홈팀 제주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김천상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김천에게는 또 고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길 감독과 함께 K리그2 시절부터 이 양쪽 사이드 공격을 담당을 했던 정우재와 안현범 선수가 그렇죠. 찬스인데요. 안현범이 들어갑니다. 가는데요. 컴백인데요. 하지만 지금 약간 약했습니다. 야, 지금도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패스 연결 예. 보세요. 예. 바로 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르소입니다. 제르소가 꺾어졌고 주민규 공을 지켜줍니다. 빙글 돌면서 주민규의 턴. 반칙은 아니에요. 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고승범이 넘겨주었고요. 권창훈 반대쪽에요. 왼발로 킥이 중앙쪽으로 배달됐습니다. 조규성이 떨어뜨려놓고 손에 맞았어요. 자, 지금은 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만 너무 좋았어요. 예.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다들 경기를 뛰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정말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자, 제르소의 돌파시도. 제르소! 제르소! 이연성만의 세트를 받았습니다. 제르소 안됩니다. 정확한 패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볼을 잡아냈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면 저런 플레이 나올 수 있어요. 떨어뜨려졌어요. 잘했죠.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야, 지금도 약간 아웃 프런트에 맞았는데 잘 봤어요. 네. 오른쪽에 안현범. 안현범이 1대1 시도 스텝 오버 이후에 주상훈. 다시 안현범 선수에게. 안현범이 준 곳을 찾잖아요.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걸렸습니다. 와, 지금도 기가 막혔는데요. 예. 오른쪽 한 번에 올라가는데요. 네. 높게 떨어지는 공을 제르소가 등을 지면서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연결! 네, 괜찮아요! 링이에요! 조나탄 링은 돼요! 과감하게 가야죠! 수비는 두 명 과감하게 갑니다! 링입니다! 링이에요! 링인데! 하지만 걸렸습니다! 박지수가 뚫리지 않았어요! 제르소! 네. 6탄 방어를 선보이고 있는 김천상무! 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왼발이죠! 이창민! 네. 벗어납니다! 자, 세 차례의 제주의 공세를 막아냈던 김천의 수비수들! 네. 아, 지금 요 상황에서는 저는 정훈 선수 봅니다. 아, 그래요? 야, 근데 이창민 선수의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요. 자, 어떤 선수가 찰지던 여튼 위협적인 장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정훈 흘려주고요. 자, 이창민이에요. 이창민의 오른발 정면입니다. 재차 시도를 해봤던 이창민 선수. 하지만 지금은 황인재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어받는 권혁규 선수였습니다. 정승현이 멀리 보는데요. 뒷공간을 직접 사격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잡아내야 되는데 흘러나오는데 잡아냈어요. 창원 막차고절 이영재. 이영재! 이영재 왼발! 황인재 골키퍼 킥도 좋네요. 네. 일단 황인재가 공 잡았을 때 좀 아빠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갑니다. 반대쪽인데요. 먼쪽인데 들어갑니다! 골! 주민규! 주민입니다! 이야. 제주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야, 기가 막히게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 머리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오늘은 도움이 아닌 골을 기록합니다. 원더골이에요. 예. 원더풀이고요. 자, 왼쪽에서 야. 빠르게 건너갔던 그 크로스에 잘 반응을 했던 주민규의 머리였습니다. 야, 지금 측면에서의 킥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줬는데 완벽했어요. 네. 완벽한 헤더골입니다. 이것이 제주의 최고의 에이스 주민규입니다. 네. 주민규가 이제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야신의 그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수비도 잘하죠. 공격에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네. 잘했어요. 김천이에요. 김천인데요. 자, 이영규 왼발이죠. 옆으로.
이영재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난타전이 펼쳐졌던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제주의 공격도 상당히 날카롭고 골을 일단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김천상부가 있고요. 그리고 진영 바꿔서 제주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일단 김천으로서는 지금 공격력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축구에서 결과를 가져오려면 골이잖아요. 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반전이 돼야 됩니다. 오, 자, 연결 괜찮아요. 연결 괜찮은데요. 자, 선전 김동철. 이야, 지금 조나탄 링을 다시 빼면서 조성준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에 잘 돌려냈어요. 네, 고승범이에요. 고승범. 자, 여기서 조규성인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강한배가 조규성 왼발. 또 한 번 벽에 가로막힙니다. 정승현 머리로 밀어줍니다. 고승범 안으로 밀어줬어. 조규성 넘어지면서까지 슈팅 시도 어려웠습니다. 아, 지금도 볼에 대한 집중력 너무 좋았고요. 네.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여기서 열렸어요. 제르소 그렇지 않아. 테크. 제르소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야, 주민규 선수. 자, 9라운드에 주민규가 두 골 넣었었거든요. 두 번째 부모님께 드리는 골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황인재 선수가 이걸 허용하지 않을지. 네. 자, 갑니다. 카네이션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주민규 선수. 자, 가는데요. 가는데요. 주민규. 주민규 슛! 들어갔어! 이 내용입니다. 주민규 선수의 부모님께 드리는 두 번째 골 선물입니다. 효자 주민규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이게 가질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완벽하게 속였죠. 예. 킥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요. 이 황인재 선수는 먼저 떴어요.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민규가 이렇게 되면 공격 포인트가 무려 9개째입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데서도 해설하는데 잘 안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실력 문제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과감하게 가야죠. 정우재 선수인데요. 정우재가 올라갑니다. 정우재 오른발이에요. 걸렸어요. 정우재 한번 치고 연결됐어요. 예, 연결을 시켜줍니다. 정우재가 쓰러져 있는데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됐어요. 유인수의 수비. 김천의 수비벽에 한 차례 가로막혔습니다. 김봉수 템포를 조절을 하는군요. 참 얕게 차네요. 네. 선수들이 정말 체력이 김전수 연결됐어요. 자, 여기서 안영범 올라가야죠. 안영범 반대쪽인데요. 네, 떨어졌어요. 쭉쭉쭉 떨어졌어. 세 번째 골. 해전 떨어지고요. 부모님께 터집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세 번째 골입니다. 와, 여기서 킥이 이 골을 펀칭한다는 것이 이게 좀 길었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클리어링 하지 못했고 이거 걸리면 골이죠. 제주가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어쨌든 K리그에서 세 골을 만들어낸 팀이 세 팀이었잖아요. 하나 좀 늘었네요. 이러면 제주까지 내 팀이에요. 예. 반대편으로 보내줬습니다. 당윤성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골라인을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어요. 좋은 터치로 살려냈고요. 이영재 옆으로 쳐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정도는 놓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 김전이에요. 왼발 코너킥 쏘아 올립니다. 됐어요. 들어갔어. 만두 굴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집어넣었습니다. 킥이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후레더가 됐는데 김지현 선수 머리에 맞으면서 지금 정훈 선수 머리 맞고 다쳐버리네요. 정훈 선수는 아니고요. 정훈 선수 아닙니까? 네, 정훈 선수는 더 멀리 서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스코어는 종료가 됐습니다. 3대1로 제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해트트릭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버이날의 최고의 골입니다. 예. 예. 주민규 선수를 오늘 경기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제주가 연승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으로서는 좀 아쉬울 어떤 경기가 됐고 예. 제주로서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준 선수도 네. 많은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그러니까 김천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제르소 선수 너무 좋았고요. 제르소의 멋진 돌파 역시 두 번째 네. 페널티 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좀 아쉬워하는데요. 예. 예.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